자, 지난 시간에 논리독해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학습의 전략, 공부의 전략과 전술을 이끌어 나가는지 잠깐 살펴본 거지.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수능 영어 처음 연구했을 때 94년, 93년 뭐그 정도 했을 거야. 그 당시 뭐 과외는 아니었고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중등부, 고등부를 다 하는데 그때 이제 수능이 처음 시작됐을 때야. 근데 미국 교재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불만을 품었던 게그 당시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 뭐 토익이니 터프니 탭스니 리딩 스킬과 관련된 모든 책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단락의 전개 방식을 뭐 주장 예시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비교 대조 인과관계 시간 순서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시중에 있는 우리나라 교재 뭐 고시 쪽에서 나오는 책들을 이렇게 다 참조하고 내가 그때 동네에 있는 모든 그 유명한 동네에 있는 헌책방을 뒤지면서 그 당시 학원계에서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 노트까지도 다 구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만들어낸 말이 뭐 통념 비판, 문제 해결 방법 제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게 되더라고. 왜? 수능 영어는 토플이나 SAT 시험처럼 지문의 길이가 긴게 아니야. 그러니까 길게 보면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하지 우리나라 논설문들 기승전결로 보면 아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로 썼구나. 주장과 예시로 썼구나. 또는 비교대조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수능은 정독과 속독이 내적으로 통일되는 짧은 한 문단. 이걸 갖고 빈칸 넣기도 내고 이걸 뭐 이번 2015학년 수능 갖고 뭐 어떤 미국인 영어 선생이 원어민 선생인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그래도 공부 좀 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 말 그리기 때문에 눈으로 쭉쭉쭉 읽어버리는 거야. 한 문장 한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안 따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수능 시험에서 뭐 아무리 이번 2015학년 수능이 쉬웠다 하더라도 고난도 5개, 고난도 최고 난이도 5개 중에 3개가 빈칸 느끼예요. 거기에 이제 네 번째가 뭐로 포함되느냐가 서사사이트하고 EBS가 다른데, 응? EBS에서는 이게 어법이 아니라 장문 독해 빈칸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제 학생들이 EBS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5개는 전부 다 뭐야? 5개 중에 4개는 전부 다 빈칸이에요. 반면에 이제 이게 3, 4등에, 아, 3, 4등에서 순위가 바뀌는 거였구나. 자, 반면에 이제 사교육 사이트에 그거를 보면 어법을 좀더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5위 안에 드는 것 중에 적절한 위치가 있더라고. 반면에 이제 제 학생들은 적절한 위치가 포함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 근데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건 뭐냐면 수능 영어는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 논리적 관계를 따져야 돼. 우리 지난 시간 OT에서 잠깐 봤잖아. 전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지금 우리도 개념 정의나 이제 각 단원들이 보이지? 각 목차에서 문제로 다섯 가지 문제 쌍으로 넘어가기 전에 살펴보면 박스 같은 것들이 있지. 시그널이라고 표시했지. 근데 그 표시만 갖고 문제 풀면 안 된다라고 했어. 왜냐면 그렇게 되면 진짜 원어민 수준으로 독해가 이어가지 못하는 거거든. 자.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런 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어. 근데 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몇십 년 동안 이제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대한민국 수능 영어의 최고 권위자 뭐 EBS 교재에 대한 최고 권위자는 그런 자칭의 표현을 쓰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래도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얘기하면서 남들이 쓰지 않는 대조 사례, 3인칭 거리두기, 통념 비판, 시간상의 대조, 이런 다양한 판단력에 도움이 되는, 분석과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아카데믹 잉글리시 고난도 EBS 영어 지문을 잡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개념 정의. 두 번째, 원인과 결과를 따질 줄 알아야 돼. 인과관계로. 이거를 이제 좀더 복잡한 구조로 나갈 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원인 분석이란 말을 쓸 때도 있고, 문제 해결 방법 제시란 말을 쓸 때도 있고, 어? T1, T2 시간 순서로 따지자라는 뭐 이런 서술 전략을 가르쳐 줄 거야.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돼. 또 하나는, 자, 개념 정의, 비교 대조, 그 다음에 비교 대조예요. 원인 결과 뿐만 아니라 비교 대조.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는지, 그럴 때 비교의 기준이 뭔지, 네 번째가 뭘까? 예시야. 동호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시인데 자 9번 문제 한번 보자고 아니 9페이지에 기출문제 지난 시간에 한번 보라고 했지 뭐 이상한 거못 느껴?
왜? 만약에 내가 기출문제를 갖고 sentence completion 문제를 만들었다면 일련 번호가 매겨져야 되잖아. 우리 200문제 푼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이제 부록으로 또 엄청난 양의 혼자 공부할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작년에 온라인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런 오류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는데 울림 없는 메아리더라고. 나 혼자 떠들더라고. 심지어 이거를 틀렸다고 지적하는 강사들도 내가 아는 범위에선 없었어. 이거 성립이 안 돼요. 너희 학교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또는 학교 선생님한테 말해봐. 이 질문이 성립이 되나? 자,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슬픈 거야. 난 대한민국 학생들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해.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에 그렇게 많은 돈질을 하고 나서 영어에 그런 돈질을 하고 겨우 3학년 때 받는 영어 성적이 3등급, 2등급. 자,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봐봐. 이거 빠르게 보고 넘어가자고. We tend to perceive.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제 perceive는 시각, 특히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때 perceive를 많이 써요. 자, the door of classroom. 자기 학교 교실이 있으면 교실의 문을 봐봐. 근데 이제 학교 교실 문이 닫힌 문이냐, 여는 문이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여는 문을 염두에 두는 거야. 교실 문을 as a rectangular.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 사실은 인칭되면서 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tend to가 되면, 자, tend to에다 나중에 우리 뒷부분 개념 설명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념 비판형이 그래요. 자, 교실의 문을 직사각형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No matter where, which angle is viewed. 즉, 그 문을 어떤 각도로 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교실의 문을 항상 뭐로? 직사각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 근데 actually가 나왔지. 이때 actually는 강한 역접이야. 강한 역접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역접할 때 무슨 이유인지 얘기를 할게. 사실은 the rectangular door of classroom, 교실의 어떤 직사각형 문 모양은 프로젝트에다 형광펜치라고 이런 게 바로 아카데믹 잉글리시의 특징이고 프로젝트. 동사로 프로젝트가 뭐야? 이때 계획이 떠오르면 수능 특강 1월 초에 아마 수능 특강 교재가 나올 거야. 적어도 내 예상으로 수능 특강이나 인터넷 수능 1, 2까지는 작년 EBS 교재 수준 난이도랑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학습 전략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무리 쉽게 쉽게 낸다라고 쉽게 만들라고 했다 하더라도 미리 만들어졌던 거니까. 사실, 자, 이때 프로젝트는 계획이 아니라 투영하다, 투사하다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2014학년도 수능이지. 2013년 수능에서도 유사 소재가 또 나왔어요. 카메라와 인간의 눈 비교하는 거. 그때도 똑같은 시각적 원리가 시각적 정보가 우리 뇌에서 정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유사 소재가 두번 연속 나온 거예요. 이해 연속. 자, 즉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소재들이 있다는 거겠지? 사실 교실 문의 어떤 사각형 문양은, 자, 사각형 문, 그 모양은 Rectangular Image on our retina. 우리의 망막에 사각형 이미지가 투영되어지는 거지. 거기에 only when에다가 네모쳐요. 아마 목차를 보면 조건 제시법, 뭐 수학도 아닌데 뭐 원소 나열법, 저 지난 시간에 뭐 예시의 전략 중에 열거 나열의 전략이 있다고 하더니 아카데믹에서 자, 개념 정의나 원인 결과 인과 관계를 따지는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주어 동사 다음에 only when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는 조건 제시예요. 마치 여지평가도 같아. 이 조건이 필요충분 조건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 이 조건일 때만 가능하다니까 필요조건이냐 충분조건이냐. 이 조건일 때만 망막에서 사각형으로 형성된다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야. 야야야 이과 서울대 다 쓸모없어. 옛날에 서울대지. 지금 서울대는 뭐. 왜 내가 요즘 서울대를 무시하는 줄 알아? 응? 공부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다 미국 유학 갔잖아. 우리 때는 안 갔어요. 미안해, 애새끼들이 다 한국에 있었지. 자, only when it is viewed directly from the front. 오로지 어떨 때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만 우리가 바라보는 망막에 사각형이 형성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사각형이 아니란 얘기지. 나머지 경우는 아니란 얘기지. 그치? 오로지 정면으로 교실 문이 있을 때, 이게 교실에 있어. 교실 문을 정면에서 볼 때만이
자, 망막에 형성되는 시각적 이미지도 뭐가 되고? 정사각형이 되고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지. 사실은 지금 은근히 이렇게 글을 쓰면서 엄밀하게 하면 망막에 형성되는 정보와 우리 뇌가 인식하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다는 비교 대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EBS 교재, 수능 특강, 뭐 고난도 지문들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만 연습하는 게 우리 200문제 푸는 동안 반복이 되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해답, 오답과 정답의 경계를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봐. At other angle. 다른 각도에서는, 즉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더 이미지. 그 이미지는 실제로는 뭐로 보여야만 해? 트래퍼 파워이즈드. 자, 트래퍼 조이즈드가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보이는 걸 이거 뭐라고 하지? 응? 사다리꼴. 아씨, 우리말이 안 떠올라. 밑에 한글 보기도 있는데 젠장, 영어만 먼저 떠올라. 봐봐, 이게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슬픔이야. 봐봐. At an angle.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이미지는 사다리꼴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을 해요. The edge of the door toward us. 우리 쪽을 향하고 있는 문의 가장자리. 여닫이 문이지. 문을 열었어. 내가 지금 문을 열었어. 문을 열면 이쪽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 가깝지. 원근법이 형성이 되는 거지. 자, 우리 쪽을 향하고 있는 문의 가장자리가 looks wider. 더 크게 보여. 여기서 원근법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뭐보다? The edge hinge with the frame. 걸쇠로 걸려있는 문꼬리, 그 걸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냐? 응? 자, 문 연결고리지? 연결고리라고 하자. 응? 문짝이 연결되어 있는 부리와 가장자리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뇌는 정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망막에 형성되는 정보는 뭐야? 사다리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트래퍼조이드, 그 사다리꼴 문양은 점점 더 얇아져. 얇아져. 사다리꼴 문양이 문을 점점 더 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정도 열다가 이게 점점 더 얇아진다는 표현이니까 뭐 이렇게 얇아진다는 거겠지. 문이 점점 더 얇아진다는 거겠지. 어? 얇아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마침내, 자, and 이하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 자, 지난 시간 우리 동사 찾는 요령, 현재나 과거 맞짱 때문에 현재가 이기고, 조동사나 빈도의 부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 세 번째 요령은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단독적으로 나왔을 때 그땐 동사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라고 했지. 사실 4.3.7 1.0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관계사절을 묶어주면 동사가 보인다는 요령이 있었어. 자, 여기서 자 우리의 영원한 동사 이 두 개가 보이지. 근데 앞에 있는 거는 is 프로젝트고 뒤에 게가 is지. is 프로젝트가 동사처럼 보여. 그 뒤에 있는 is가 동사처럼 보여. 자, 봐봐. 비동사 세 가지. 있다, 이다, 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다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논설문과 설명문에서는 P이다, P이는 Q이다라는 명제적 진술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했지. 그럼 봐봐. 자, all that에서 괄호를 열고 retina, 망막까지 괄호를 닫으면 망막에 형성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선이 돼버리는데, 자, 그 선은 바로 is the thickness of the door, 문의 두께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을 계속 열면 뭐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문을 열면이라고 전제를 하지. 자, 교실 문을, 이게 벽이 있어. 벽이 있고 문을 열었어. 어떤 순간으로 가도 절대 벽의 두께만큼, 아니 문의 두께만큼 보이는 순간은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딱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자, 봐. 여기 지금 하나가 빠진 문장이 뭔지 알아? 문을 열었을 때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즉, 문을 열었을 때라는 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자, 지금 여기 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문장이 없지.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문을 정면으로 봤을 때에서 각도를 이제 180도 쭉 바꿔봐. 그러면
문의 두께가 보이려면 문을 열지 않았다는 문장이 없는 상태에서 문의 두께가 직선 상태로 여기 답은 몇 번이야? Vertical. 버티컬이 맞지? 수직선이지. 수직선. 그리고 그 수직선이 문의 두께가 되려면 벽을 뚫고 들어가야 돼. 원문이 좀 길다 보니까 원문을 줄이다 보면서 뭐를 빼뜨린 거예요? 문을 열었다는 표현을 빠뜨린 거예요. 난 나도 모르게 원문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문을 여는 동작을 그려줬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문을 열었어? 문을 열지 않았어?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물론 대각선은 보여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 경칩이 매달려 있는 문과 벽을 연결하는 부분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왜? 문을 안 열었으니까 무조건 문을 열었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이 어디? 열린 부분 열린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게 아무도 지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픈 거지. 대한민국 학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비싼 돈 내고 국가의 지원을 받은 국영방송도 있는데 이런 오류를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이런 거는 알 필요 없다고 넘어가 버리면 그런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 청년 실업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중국이 강해지는 거 느껴지지 않아? 중국도 실업자 문제 심각해요. 중국도 청년 실업 때문에 홍콩에서 난리 난 거잖아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내가 살았던 시대랑 달라요. 내가 살았던 시대는 서울대 졸업하면 100% 다 취직됐어. 취직하는 애들을 보통 병신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이었어. 대학원 가거나 유학 가는 애들이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이제 국제 무대에서 중국 애들이랑 일본 애들이랑 미국 애들이랑 인도 학생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그걸로 띵까띵까 하던 거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제대로 공부하면 그건 좀 도움이 돼요. 특히 영어는. 자, 넘어가자. 개념 정의 빨리 들어가자. 개념 정의. 그 박스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한번 뚝 눈으로 봐요. 왜냐면 이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뭐 더 추가되고 보관이 될 수 있는데 요것들은 어차피 EBS 교재 풀다 보면 저절로 다 알아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서술 전략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 구조까지 잡으려고 하는 게 논리독해야. 자, 시중에 내가 논리독해를 2009년에 이렇게 문제 형식으로 sentence completion 형식으로 강의하는 기법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유사품들이 많고 유사 강의들도 많아요. 하지만 내 강의와 그 사람들의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듣고 나면 성적이 오르는 것과 안 오르는 거예요. 더 큰 차이는 뭐냐면 이런 형태적인 접근만 하면 절대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야. 우리 이미 전략과 전술, 스트래티지 앤 택틱스에서 봤잖아. 겉으로 볼 때는 인과관계지만 문제 풀 때 대조 추론으로 풀지. 이런 기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1번, 자 6번, 6번 들어가자고. 1년 번호로 잘 기억해. 6번. 6번. 역시 우리의 영원한 법, 누가 동사로 나왔어. 아주 깔끔하게 시작하고 부담이 없는 거지. 근데 자, 이 6번 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자, EBS 교재가 갖고 있는 추상성이에요. 이런 서술 구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한번 보자고. Mathematics, 수학이야. 수학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수학에는 어떤 개념 정의를 시도하는데 is 쓰고 비동사 이다지. 수학이라는 것은 결국 the product of thought. 이때 product를 상품이라고 하지 말고 생각의 산물, 사고의 산물이라고 해야 돼. 인간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지. 구체와 추상이라는 언어 영역 비문학 제재풀때의 범주를 기억해도. 그리고 그 생각은 operating. 뭐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냐면 우리가 인간의 사고, 생각과 사고가 만들어내준 어떤 추상적 산물은 철학도 있고 윤리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어요. 근데 수학만이 갖고 있는 우리가 뭔가를 P이는 Q이다라는 개념 정의를 하면 암묵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해 주라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1, 2학년 때나 졸업생이 돼가지고 EBS 교재를 풀어봤다면 EBS 교재 아마 강의나 그런 걸로 들으면서 원급 비교구나 비교급 비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의 대상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지.
비교의 대상을 생략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지. 개념정의 서술 전략은 어떤 의미에서 자 배제하는 거예요. 함수의 정의를 내리면 함수가 아닌 걸 설명해야 되지. 마찬가지로 수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수학이 수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점을 만들어줘야 돼. 자, 봐봐. 그것은 어떻게 가동되어지는 거냐면 by means of가 보이지. 간단한 기본적인 어휘력 테스트 한번 해보자. 집 한번 봐봐. mean, verb. 동사로 mean이 무슨 뜻이야? 어휘 학습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야. 수능 영어 만점을 노리기 위해서. 그 다음, 형용사로 mean 무슨 뜻이야? 자, 그 다음. mean에 s가 붙었을 때 무슨 뜻이고 mean이 ing가 붙었을 때는 또 무슨 뜻이야? noun은 명사고 adjective는 a가 붙으면 형용사지? 그 다음 자 고1, 고2 때 EBS 3학년들이 보는 수능특강이나 인수영독, NJ 같은 걸 풀어본 사람들 또는 제대로 된 사교육 학원을 다녔다면 고1일 때도 그런 걸 풀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이 명사 mean을 알아야 돼. 이 명사 mean을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신 때 마르고도록 외웠던 in the meantime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meanwhile이라는 수거적 표현이 어떤 기준, 어떤 조어, 단어를 만들어내는 규칙에 의해서 나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자, EBS 영어의 고난도 지문은 아카데믹 잉글리시 학술 영어라고 했지. 학술 영어에서는 이 뜻이 더 중요해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출제 가능성이 유력한 소재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봐봐. 동사로 mean은 두 가지 뜻을 따라해. 의미, 의도하다. 뭐라고 했어? 의미하다, 의도하다 따로 외워지고 mean. 비열한 인색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3등급 진입에서도 불안해져요. 비열한 인색한, mean에 S가 붙은 건. S가 붙었으니까 우리말에 수단. 연상기법이지? 수단이야. meaning이 이것의 명사꼴, 의미, 의도지. 자, mean이 뭐야? 평균이나 중앙, 중앙값. 확률인가 통계에서 M이라고 표시하는 게 있을 거야. 그때 이제 미디엄인 경우가 있고 이 mean인 경우가 있어요. 평균이나 중앙, 중앙값이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In the meantime. 그러는 시간 중간에, 그러는 도중에. 그러는 도중에. 첫 번째 뜻은 그러는 도중에, 그러는 동안이야. 자, in the meantime, meanwhile의 첫 번째는 그러는 동안, 그러는 중에야. 두 번째가 뭐야?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조의 논리로 한편 반면이라는 뜻까지 만드는 거예요. 남이 뭐 하고 있을 때 나는 다른 일을 했다는 느낌을 주는 거지. 마무리하자. 의미, 의도하다, 비열한, 인색한, 수단. 의미, 의도, mean, 평균, 중앙. In the meantime, meanwhile, 그러는 동안 한편 반면에. 뭐라고 했어? 그러는 동안 한편 반면에. 그러면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의 산물로 그것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생각의 산물이라고 했지. 그러면 수학이 어떤 도구, 어떤 수단 방법을 쓰느냐야. 잠깐만. 단락의 전개 방식은 개념 정의지만 문제 풀이일 때는 수학의 도구, 수학의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수학의 도구를 쓰는 거야? Purpose of가 목적이지. 수단 목적이 관계지. Expressing general.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법칙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뭘 쓸까? 수학은? 자, 1번. 말을 해? 보편 법칙을 설명하는데 말로 한다. 오, 그거 쉽지 않을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적어도 17, 18세기 유럽에서 근대 혁명이 일어나고 수학의 비중이 넓어지면서 수학이 라틴어를 밀어내거든요. 귀족들이나 상류층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라틴어의 유효성들을 밀어내면서 수학이 등장한 이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만약에 워즈를 강조할 때 만약에 이런 걸 강조하면 그건 라틴어 시대 얘기야. 응? 사이언스. 과학도 이런 게 이제 비슷한 단어 고르는 망하는 징조지. 사인즈. 얘가 뭐야? 기호지. 기호를 이용해서 어차피 숫자도 기호니까. 기호. 자, 추상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기호를 이용해서 보편 법칙을 표현하는 거지. 수단, 목적, 그 다음에 개념정이지.
겉으로 보면 이거를 이제 미국 교조에서는 그냥 개념 정의로까지만 설명하고 끝나요. 우리나라 교조 다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단락의 전개 방식, 문장의 전개 방식,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구조는 알아도 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강의의 부제를 EBS 스타일, 이거 다음 강좌가 레토릭인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example은 사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꼭 반드시 수학만의 특징은 아니지. 그치? 자, 7번. 7번도 개념 정의인데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휴머니즘. 즉, 봐봐라.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이 될 때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 너희들이 이제 뭐 내 강의를 안 듣더라도 집에 구문독해 책은 한 권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책을 한번 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앞부분에 수상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전 세계 모든 구문독해는 이렇게 시작해요. 뭐는 뭐하는 것이다. P는 Q이다. 명제적 진술이라는 거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특별한 경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앞에 사람 주어가 오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투부정사의 우리가 무슨 용법? 명사적용법.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명사적용법. 그렇다고 쓸모없는 건 아니야. 스쿨 그래머는 스쿨 그래머 나오면 장점이 있어요. 휴머니즘. 그냥 휴머니즘이라고 하고 이 휴머니즘의 경우에는 인도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휴머니즘은 인도주의도 있지만 인문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등장하는 종교개혁 과정에서 등장하는 뭐 이런 것들을 역사적 기반으로 배경으로 깎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도주의로 번역을 하면 역사 관련 소재에서 휴머니즘을 오역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인간 중심의 사상,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하자고. 이걸 꼭 구태여 한국말로 난 안 바꾸는 게 지금 당장 더 좋은 번역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뭐 할 수 없고. 근데 대부분 뭐 한글 번역서 달달 외우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인도주의, 인도주의 하는데 인도주의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모국어에 기반을 하면. 그렇잖아. 뭐 어디 어디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난민들 도와주는 거. 근데 역사적인 소재에서 휴머니즘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을 해야 돼. 그러면서 자 구문독해나 그런 기초가 좀 돼 있는 친구들은 어떤 구조가 보이지? 뭐가 보여? 이거 보여? 칠판 본다? 칠판. 칠판 봐봐. 이 두 개 같아 달라. 우리 지난 시간에 not only A but also B가 되면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B가 강조된다라고 했어. 애절 애절로 순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글을 쓸 때 영작을 하고 에세이를 쓸 때 A뿐만 아니라 B조차도는 B의 강조 포인트를 준다고 했지. 자 중요한 거는 not A but B와 not just A but B가 같냐에 다르냐예요. 달라요. 이때 just는 only 대신이고 여기에 also가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but과 같은 단어에 대한 품사적 정의를 접속사라고 얘기해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지. not only 대신에 just를 쓸 수 있고 but also 대신에 also를 생략하고 but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이기 때문에 표준 문법에서는 생략 못하지만 너희들이 보는 EBS 교재에서는 생략하고도 써요. 컴마로도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연결하는 걸 보게 될 거야. A뿐만 아니라 B조차도이고 그러면서도 B를 강조, 긍정, 강한 긍정이지. 반면에 얘는 대조예요. 이때 but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역접이라기보다는 A뿐만 아니라 B조차도 첨가의 역할을 하는 거야. 똑같은 but이지만 반면에 이 but은 역접 대조가 되는 거지. A가 아니고 B이다지. 부정 긍정이지. 그러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자, not opposed to technology. 기술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첫 문장이 개념적인 서술 전략을 취하면서 특히 부정문을 쓸 때 이 부정문의 효과는 따로 우리가 또 더 심화시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논리독해는 다섯 개 문항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처음에 개념정의, 인과관계, 비교대조, 예시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마 내가 배치할 때 그랬을 거예요. 개념정의하고
인과관계 뒤에는 연습 문제가 있나? 인과관계 뒤에 연습 문제 집어넣나? 이렇게 하다 처음에는 연습 문제가 없다가 그 뒤에 중간중간에 계속 연습 문제가 들어가. 근데 그 연습 문제는 뭐 개념정의다 하면 개념정의가 아니라 개념정의 인과관계가 끝나고 나면 섞여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실제로 3월달 모의고사를 풀 때 EBS 교재를 풀 때 논리독해 들었던 강의 내용과 판단력 3학기 정지훈 수준의 지적 추리력과 판단력을 너희들이 흡수하게끔 훈련시키고 있어요. 거기다 뒤에 부록으로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강의를 못하지만 혼자 공부할 거리도 만들어줬어. 정말 세심하지 않니? 자,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모든 기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자, It is opposed to technology. 기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지. 어? 뭐 기술에 대해서 모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그 뒤에 대시 뻗어 나왔지. 자,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이런 얘기를 해요. 명사나 대명사가 선행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과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가 뒤로 떠나 나온 거. 이 두 개를 우리가 문법책 또는 학교 내신에서 뭐라고 배워? 얘를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고 얘를 쉼표 찍고 그 뒤에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나 계속적 용법이란 말은 일본 놈들이 만들어냈는데 명치 유신 때 우리가 전부 다 한중일 삼국 베트남까지는 이른바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표우 문자, 소리라는 뜻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것도 비슷해요. 한정적 제한적이라고 했지. 모든 기술에 대해서 휴머니즘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조건제시지. 내가 또 조건제시란 말을 썼지. 한정하고 제한하고 했지. 어떤 기술에 반대하는 거야? 자, she's to the mean s가 붙었지. 자, 복습. 복습. 뭐라고 했어, mean? 의미, 의도하다. mean, 비열한, 인색한. mean의 s가 붙은 거? 수단, meaning, 의미, 의도, mean. 평균, 중앙. 자, 그러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더디게 나가는 거야. 4강 지나고 나면 날아다녀야 돼. 자, 봐봐. 4강 지나고 나면 한 번에 우리가 20문제 이상씩 풀어야 될 거. 20문제 가까이 풀어야 돼. 날아다녀야 돼, 날아다녀야 돼. 지금은 서로 지금 눈높이를 맞추는 것뿐이야. 자, 이래죠. 퍼즈 테크놀로지 기술에 반대하는데 수단이기를, 시스가 중단하지. 더 이상 수단이기를 포기한 기술. 그럼 수단의 반대말이 뭐야? 여기도 대조출원이라고 적어. 개념정의 플러스 대조출원이라고 적어. 자, 수단이기를 포기하고 뭐가 돼버린 거야? 뭐가 돼버린 거야? 1번, 코스트, 비용이야? 비용이나 희생이야? 자, 2번의 어뢰 형광펜칠해. 수능 EBS 교재가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럽게 드러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이야? 가능성인데 긍정적인 의미, 성공의 확률이 높은 그런 의미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엉뚱한 강의를 들으면 영어 망가져요.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as를 써요. 그 다음에 and가 목적이지. 그럼 살아남지. 그 다음에 object. 이건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소리만 따라해봐. 객관, 대상, 사물, 목적. 뭐라고 했어? 객관, 대상, 사물, 목적, 객관, 대상, 사물, 목적, 객관, 대상, 사물, 목적. 요 네 가지 뜻을 외워둬야 고난도 철학, 윤리학, 심리학 관련 소재가 나와도 안 틀려요.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투스 시절에 업젝트 이런 뜻을 설명했더니 이투스에 있는 다른 동료 선생이 나를 욕했다는 걸 나중에 아이들이 알려주더라고. 그리고 난 뒤에 2년 뒤에 업젝트 이런 뜻이 EBS 교재에 쏟아졌어요. 자, 봐봐. 불쌍한 거지. 자, 그 다음 in itself 잠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제기대명사에 관련된 어떤 수거적인 표현은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우리 지난 그 첫 번째 강의 때 내가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의 경우에는 by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서 수단 방법 through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 왜냐하면 원전에 가까운 왜냐하면 사실 여태까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만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전이 있어요. 그 원전을 좀 학생들이 공부하기 쉽게끔 원전을 고쳐쓰기 시작했어. 근데 글로벌리제이션이 되고 요즘에는 뭐 구글을 통해서 조금만 더 검색을 하면 영어 원전 책도 PDF 파일이나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는 지금 왜 교육부가 갑자기 영어를 쉽게끔 하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애들 진짜 청년 실업의 주인공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애들이 교수들도 안 갖고 있는 서양 원전을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예요. 한중일 삼국은 전부 다 옛날에 판에 박히게 뭐 선교사들이 영어, 어려운 영어 글을 쉽게 쓴 글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국민독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면도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게 제일 심하거든. 중국은 불법복지의 천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원전을 그대로 봐요. 중국의 고등학생들은. 근데 우린 이거를 다 쉬운 단어로 바꾸자. 이게 과연 21세기 때 중국 아이들과 경쟁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운명이 된지는 난 모르겠어. 내가 나설 부분이 아니야. 자, 여기 봐봐. 이건 전치사에 대한 판단 얘기예요. 원전 독해를 잘하려고 하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려 연습하려면 전치사 무슨 무슨 뭐 이렇게 우리나라 문법책에 있는 그런 영어 외울 필요 없어요. 나 평생 동안 외운 적 없어. 그냥 사전 몇번 찾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알아서 논리적으로 정리되더라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야. 똑똑은 해. 자, 봐, 여기 봐봐요. 이건 다 내신에서 많이 봤던 거니까. 일단 이 다섯 개만 잡아보자. 이 다섯 개만 외워도, 다섯 개만 외워도 일단 EBS 교재 수능 특강 수준의 글들은 접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비트윈 어쩌고 저쩌고 투 원셀프 있는데 그거는 저절로 해석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전치사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그냥 들은 기억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억의 흔적을 수능 문제를 풀수 있는 지적인 힘으로 만들어주는 것뿐이야. 자, 봐봐. 바위가 원래 뭐뭐 옆에란 뜻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수단 방법도 있지만 내 옆에, 제기대명사는 본인 자신에게 들어오는 거잖아. 제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내 옆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럼 뭐야? 혼자 서지. for은 뭣뭣을 위해서란 뜻이 있어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들 때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를 사주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줄 때에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 대신에 for를 쓰는데 to는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방향을 나타내고 for은 뭣뭣을 위해서라고 중1 때 아니면 초등학교 좋은 초등학교 영어 과외 선생한테 배웠을 거예요. 자, 뭣뭣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혼자서 혼자 힘으로 해요. 자급자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런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원래 by oneself는 혼자서, for oneself는 혼자 힘으로인데 오늘날 이걸 섞었어요. 둘다 혼자서 혼자 힘으로 같이 써. 상관없어. 그럼 in itself가 뭘까? in은 공간적으로 안쪽이야. 그 안에 원래부터 있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그게 뭐야? 적어도 EBS 수능영어로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in nature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in nature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이거를 자연에서요. 화장품 광고하니? 내가 뭐 김희애인 줄 아니? 자, 봐봐. 전지현도 해, 알아. 자, in itself, in nature. in itself, in nature이 되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그 자체 본질적으로야. 뭐라고 했어? 원래부터 있었던 거그 자체 본질적으로야. of에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of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뭐야? 소유격이라고 들어봤지. 생물인 경우에는 명사 뒤에 apostrophe s를 써가지고 my book 쓰지만 사물인 경우 뭐를 써요? 아까 더 교실 문 얘기했지. 그러면 the door of the classroom, 교실의 문이라고 하지. 그럼 of 소유격을 썼지. 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부분을 지칭하는 문이지. 자, 우리가 구태여 따진다면 얘가 집합이고 얘가 원소지. 그런 의미에서 of는 제일 강력한 이미지가 뭐야? 전체와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원관념이 미국인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야? 저절로야. 스스로 움직이는 거. In spite of oneself는 방법이 없어요. 자, 따라해봐. By oneself. 혼자서. For oneself. 혼자 힘으로. 오늘날 섞어서 혼자서 혼자 힘으로. In itself. 그 자체 본질적으로. Of itself. 저절로. In spite of oneself.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원래는 일반적으로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문종합영어나 뭐 영어의 순회 그런 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엔 프로이드가 중요하거든. 무의식적으로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도 또 미묘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of itself. 저절로. 그 자체 본질적으로 혼자서 혼자임으로 섞어지게. 자, 봐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답은 몇 번? 7번은 3번이 되는 거지. 자, 8번은? 8번은 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추상을 구체로 전체를 부분으로 여러 가지 설명 전략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제 봤던 수백 권의 책들, 수천 권의 책들에서 개념 정의만 갖고 이렇게 개념 정의의 서술 전략만 갖고 이러이러한 전략이 있다고 소개한 책들도 있어요. 자, 봐봐. 그러면 자, pronouns. 얘도 개념 정의인데 비동사 쓴 거 아니지. PE는 Q라는 명제직 진술이 아니지. 이런 서술도 참 많이 나와. 특히 경제학 책에서 이 개념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의. 이게 뭐냐면 자,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그 개념의 기능이나 역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pronoun. 이게 뭐야? 대명사야. 자, 우리가 명사, 대명사 하면 사실은 원소 나열법이나 조건 제시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조건 제시법의 일환이지만 특히 대명사, 사실 어떤 단어의 품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드가 머리인 경우도 있지만 향하다도 있지. 역할이지. 자, 8번 왼쪽에는 개념 정의 기능적 설명이라는 뜻을 한번 적어놔봐. 개념 정의 기능적 설명. 나중에 미국 유학 가서 언어학 강의 같은 거 듣다 보면 이런 설명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대명사라는 것은 뭘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냐면 이 네이브는 가능하게끔 만들다. 사람들로 하여금 make a reference to people and things. 자, 명사를 대신받는 걸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데 명사 중에는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는데 그 명사나 대명사를 리퍼런스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칠판 본다. 개인적으로 리퍼런스는 지금도 내가 해석할 때 힘들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대학원 마지막에 갔기 때문에 그때 미친놈이 과학 철학 과학 그런 수업을 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다. 그때 이제 아 이런 건 아무나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A+였어 나만. 그렇지만 아 그때 이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거든. 이게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 아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자, refer to는 내가 세 가지 뜻을 배우라고 해. 일단 기본적으로 지칭, 언급, 참조하다. 지칭은 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때는 이제 지칭하다는 뜻일 때는 개념 정의일 때가 많아요. 수동태로 많이 나오고 지칭, 언급, 뭐를 대해서 말을 꺼내는 거야. 참조하다. 자, 봐봐. 이거는 대명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참고, 우일하게 집어넣는 게 참고지. 근데 사실은 혹시 우리말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 이 리퍼런스라는 단어는 리퍼런스, 리퍼의 명사꼴 리퍼런스는 자 아마 올해도 수능특강 뭐 엔제 그런 데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예요. 준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철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수학에서도 나오나? 아 논술에서 나와? 농구술? 모르겠다. 리퍼런스란 말이 자 지칭, 언급, 참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판단의 근거, 생각할 수 있는 근거, 거리를 제공해 주라는데 이게 우리말에 정확하게 딱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야. 대명사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준거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Without, 부정어지. 뭐 하지 않고. Being required가 나오는데 칠판 봐봐. 칠판 봐봐.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동사 여기 이 우리 그 여기서는 조동사를 갖고 판단하는 거를 따로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자동 반복이 되거든 조동사는. 근데 조동사를 종종 서법 조동사, 합법 조동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B2용법이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좀 더 공부했던 사람들은 혹시 내 강의를 EBS나 뭐 다른 사이트에서 들어봤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영어 선생님들과 다르게 be supposed to를 굉장히 강조하는 걸 느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게 be required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조동사 같은 걸 많이 썼고 B2용법은 더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데도 EBS 교재에 뭐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의 글들이 종종 수록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선호해요. 이게 조동사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 주관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표현해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조동사냐? 조동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조동사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봐봐. 어쨌든 being required. being required는 요구받는 거, 얘가 의무예요. 의무지. 자, 봐봐. 뭐 할 필요도 없이, 의무 필요지. 뭐 할 필요도 없이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판단의 근거로 만들 수 있게끔 하냐면 자, 뭐 할 필요가 없을까? 자, 여기서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있어. 자, 논리 독해를 아주 열심히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뭐 지금 두 번째 강의인데 뭐 들어봐야 얼마나 들었겠어, 너희들이. 그러면 정답과 오답의 경계 수준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오답까지 알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야, 4번이 몇 번이야? 라고 4번은 듣기니까 소용없구나. 어? 뭐 35번 몇 번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 이거 찍었지? 틀릴 줄 알았어. 이런 미소까지 염화 미소가 느껴져야 돼요. 자, 여기서 정답과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누구였을까?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이에요. 자, say exactly what is being referred to. referred to가 또 나왔어. 리퍼런스 나오고 어디 갔어? 리퍼런스 나오고 리퍼드 다 왔어. 아까 또 사마귀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 얘가 be referred to. 자, be referred to 이런 구조를 가지면 리퍼드가 지칭 언급 참조하다는데 이때가 특히 지칭하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것에 대해서 지칭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쓸 수 있다. 말이 될 것 같아. 반면에 she must be 뽐내는 것 할 필요 없이 야 명사를 쓰면 폼이 나고 대명사를 쓰면 폼이 안 뭐 이런 거야? 자 뚱딴지지 이런 걸 뚱딴지라고 해. Direct attention to the person. 자 대명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받으니까 person 난데 이런 식으로 빈칸 느낌 보기도 구별해주고 이게 빈칸 느낌만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 배열 적절한 위치 주제 제목 요지 주제 제목 요지를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수준으로 불러요. 자, repeat their name. 그 명칭, 이때 name을 이름이라고 하면 돼. 그 명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 있는 그 명칭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거를 다시 반복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게 품사적 정의인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럼 1번이 왜 답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대명사를 갖고 우리가 he나 she나 is나 they를 구별하는 이유는 뭐야? 단복수나 격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는 거지. 대명사를 썼다고 해서 앞에 있는 걸 부정확하게 받는 게 아니야. 그럴 땐 따로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지. 정확성과 부정확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이 매력적인 오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잠깐만. 목이 말라가지고 실내에서 스튜디오 촬영하니까 갑자기 목이 팍팍팍 마른다. 자, 9번은 자, 9번에서도 역시 일단 비동사를 썼고 비동사 뒤에 관계사절이 따라 붙었지. 근데 얘는 지금 어떤 방식을 썼냐면 자, 9번 문제의 서술 구조를 보면 P는 Q이다가 나오고 야, PQ 다음에 뭐냐? R. R 다음에 뭐냐? SG. 젠장. 두 개의 이른바 개념어를 구사해요. 자, 앞으로 EBS 교재나 여러분들이 대학 또는 미국 유학 갔을 때 영어 원서로 된 책을 읽다 보면 이건 나도 힘들어요. 어떤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으로 그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단어의 조합으로 뜻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모르거나 단어의 뜻을 조합을 했을 때 정말 엉뚱한 뜻으로 오역을 해가지고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개념의 대처 능력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나 또는 다른 서술 구조에서도 이 개념화가 등장을 해요. 그것들도 살펴보겠는데, 이게 봐봐. 자, 이것도 EBS 교재를 원전을 추적해서 했던 건데, 같이 봐. 개인적으로는 이 소재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봐봐. Constituent event. Constituent, 그러니까 구성적 사건이라고 하자고, 말 그대로 해서. 뭔가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떤 사건들이냐면, 뭔가 어떤 사건을 구성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that are necessary, 필수적이다라고 했어. 뭐해? For a story. 이야기가 전개되고 진행되는데 필수적이야. 그래서 자, 컴마 컴마 찍고 뭐가 나왔어? 컴마 찍고 뭐가 나왔어? 분사 구문이 나오지. 분사 구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 거야. Driving forward, 그 이야기를 앞으로, 이 시 앞에 있는 스토리를 받으니까 이야기를 앞으로 전진시키는데, 즉 이야기의 필수적인 사건을 우린 뭐라고 해? 구성적 이벤트라고 했지. On ing 기억나지? 이야기. 이야기체 글, 사건 중심의 일화체의 글이 되려면 사건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했지. 즉 그런 사건이 진행되고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필수적인 것을 constituent event라고 했어요. 이게 뭔지? 응? 자, 그다음. 근데 supplementary가 보이지. 보완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관계사절이 보충 설명을 하지. 역시 한정적 용법으로 각각의 이벤트를 제안하고 있지. 그러면서 분류, 비교대조지. 자, 개념정의 플러스 비교대조라고 해.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은 뭐일 가능성이 높아? 반이요. 대조 추론이겠지? 자, 보충적인 어떤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냐면 do not drive the story. 이야기를 앞으로 전진시키지 않아. 진행시키는 게 아니야. 진행시키지 않아. 앞으로 진행시키는 것도 아니고 and 다음에 without which가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우르에다가 형광펜을 칠하고 싶은 욕망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일단 우드가 나오면 혹시 가정법일지도 모른다. 나중에 우드에 대해서는 또 정리를 해줄 거야. 무한 반복 자동 정리가 될 거야. 자, 그 이야기가 없다면 without which에서 which의 선행사는 지금 이벤트예요. 그 사건이 없어도 still 여전히 remain. 그 이야기는 remain. 영향을 받아야 돼, 받지 않아야 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자, 1번, open. 이야기가 열려있다? 이야기가 열려있다, 닫혀있다는 얘기는 이야기가 고정돼 있고 열려있다는 건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 이야기가 없어도 이야기가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intact. 그 보조적인 어떤 사건, 보완적인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야기는 intact. intact라는 단어 겁먹지만. 사실은 수능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단 여러 차례라고 얘기한 건 이건 좀 거짓말인데 EBS 교재가 어려워지면서는 좀 나오는데 우리가 컨택은 다 알지. 접두사가 CON 함께라는 접두사야.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 중에 누가 있는 거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수능 쉬었을 때 2003년, 2004년 그때쯤 나왔어요. 아이스맨. 알프스 산맥에서 네안데르탈인가? 호모 사피엔스 종인가? 냉동 상태로 그대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일로 그게 제일 오래된 그 소재에 관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설령 그 이 사건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한다는 거야? 손을 댈 수 없다는 얘기지. 리메인은 상태의 유지 동사인데 간단하게 이거 나중에 또 복습을 시켜줄게. 시간이 좀 쫓기니까. 자 keep은 간직하다는 뜻이 먼저 떠오를 거고 stay는 머무르다는 뜻이 먼저 떠올 거예요. stand는 서있다는 뜻이 떠오를 거고 remain은 남아있다는 뜻이 떠오를 텐데 이 뒤에 만약에 형용사가 주어지면 자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걸 이형식 동사라고 얘기해요. be 동사는 PE는 QE다라는 명제적 진술 비동사도 어떤 면에서는 상태 유지야. 얘네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멈마하다예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경우가 많아. 특히 빈칸 느낌. 지금 우리 이 논리독해의 보기는 내가 보기를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만들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가르치면서 본문을 다 독해했는데도 보기를 보는 요령. 그 요령이 부족해서 빈칸 느낌을 틀리거나 주제 제목 요지를 틀리거나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보기 보는 것도 훈련이고 연습이고 판단력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 자 keep, remain, stay, stand. 뭐라고 했어?
keep, remain, stay, stand. keep, remain, stay, stand. 자, 계속해서 뭔 말 하다지? 설령 그러한 사건이 없더라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건드릴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말 되지? 뉴트럴은 중립적인다는데 이럴 때 반대말을 떠올려봐. 중립적이라는 것은 편파적인 거지. 그러면 앞부분에 나오는 constituent event, 구성적 사건은 어떤 특정 작가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편파적이고 그런 얘기 나와? 제거. invalid는 타당하지 않은, 타당한 것은 옳고 그름,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건데 이것도 비교의 대상, 비교의 기준이 다른 거지.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가 보자고, 10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또 개념어예요. 얘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EBS 교재에서 처음 이게 나왔을 때 정서적인 먹기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런 번역이 돌아다녀요. 한번 잘못된 번역은 계속해서 번역이 또 나와요. Emotional eating. 그럼 정서적인 먹기니까 영양식, 효리의 식단을 따라가면 되는 건가? 채식주의자인가? 즉, 개념어를 아까 조심하라고 했지.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개념어, 낯선 개념어의 등장을 조심하자라고 했어. 자,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 emotional eating.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그냥 X로 치환하라는 수학 공식 배웠지. emotional eating은 can be defined. 자, 원래 define이라는 단어는 A as B. A를 B라고 정의 내리다야. 자, 아까 쉬기 전에 refer to A as B가 나와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A를 B라고 지칭하다예요. 정의 내리다인데 이 각각이 앞으로 나가면서 일반적으로 수동태 다음에 as B가 나오면 이 전치사를 우리는 신분 직업 자격이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 신분 직업 자격이라고 하는데 A 수동태 다음에 B가 나오면 거의 자 거의 전부 다 뭐야? PE는 QE다라는 명제적 진술이 돼요. 99% 이상이야. 자, 그러면 봐봐. 자, eating emotional. 자, eating, 아니, emotional eating은 can be defined as an action of eating. Large amount of food.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행위를 정의 내리거나 또는 consuming. comfort food. 편의식품이지, 간식거리야. 간식거리를 컨스미니까 먹어치우는 거야. 소비하다라고 하자면 먹어치우는 것을 정의하는 거야. 근데 이건 결과야. In response to? 뭐에 대한 반응으로? 자, certain feeling. 자, instead of 한거가 보이지. Instead of가 대조인데 배고픔 때문이야? 특정한 느낌, 감정 때문이야? 감정? 정서? 그럼 이게 효리하고는 약간, 이 효리하고는 약간 제주도에 있는 우리 효리하고는 효리 김장하는 모습은 진짜 감동이더라, 야. 자, 어쨌든 그랬더니 굶주림보다는 어떤 특정한 감정의 반응이라고 했어. 잠깐만.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것은 우리 신체의 반응이지. 육체적인 거지. 육체적인 것의 반대말이 뭐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거지. 그런 거를 자, 좀만 더 들어가. 그러면서 이 구절이 나왔지. 자, 우리 어떤 얘기를 했어? 사실은 아카데미 잉글리시에 들어가면 열거형 예시의 기법을 쓰고 실제로 for example은 아니나 안 나온다라고 했지. 그렇다고 무조건 열거를 하는 게 아니야. 자, 아카데미 잉글리시에서 제일 많이 주장과 예시, 개념 정의 다음에 구체적인 상술 예시로 들어갈 때 뭘 많이 쓸까? 그게 다름 아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이른바 좀 표시가 이상해졌다. 두 번째 두야? 두 번째 문장 이하로 나오면 예시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자, 거기에 if에다 네모치고 예시라고 적어. 그리고 나서 작년 수능특강 교재든 올해 조만간 나올 수능특강 교재든 다 뒤져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두 번째 이하의 문장 예시의 역할이 for example보다 한 10배 이상? 20배? 30배? 40배? 40배는 좀 무리다. 자, 봐봐. 어쨌든 if we are feeling sad. 자,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얘기가 나오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슬픔을 느끼고 난 다음에 뭐를? A piece of chocolate cake. 초콜릿 케이크를 먹거나 또는 when you are angry. 화가 났을 때 you want to eat a whole bag of chips.
포테이토 간잡지 한 봉지를 다 먹기를 원한다면 거기까지가 조건절이지. This could mean. 자, 이때 mean이 의미하다. 자, 지금 이런 것들 여기 나온 define이나 refer to mean은 우리 지금 앞부분의 박스에 다 시그널로 보이지. 시그널로 다 표시됐던 거지.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suffer from eating. 먹는 것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거야. 실제로 배고프지도 않는데 슬프기 때문에 먹는 거야. 영화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초조하면 더 먹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런데 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참 흔히 보이는 구조는 아닌데 뭐뭐로부터 고통받는다 원인 분석인데 이 프라임이 두 개 연이어져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개념 정에서 글이 마지막 어디로 뻗어나가는 거야. 숫자 왼쪽 10번 왼쪽에 개념 정이 원인 분석이라고 적어. 여러분들은 결국 자 이런 먹거리 어디로부터 유래된 먹거리야. 그럼 이모셔널 이링의 이모셔널이 그냥 정서 감정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자 1번 굶주림이야. 이모션 당연히 동호 반복의 전략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지. 3번의 포벌티 가난하기 때문에 자 malnutrition이라는 단어는 학술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데 머리 부정의 접두사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나와. 영양실조야. 어떤 정서적 감정적으로 갑자기 뭔가를 폭식하는 거. 이모셔널 이링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말다운 한국적인 해석 번역이 떠올라요. 충동이지. 이때 이모셔널은 충동이지. 자 답은 몇 번? 자 2번 정답으로 떨어지는 거지.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그런 챕터로 넘어가는데 원인 결과 그 다음부터는 아마 원인 결과 다음부터는 보자. 원인 결과도 기본적으로 다섯 문제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아 비교 대조까지는 계속 개념적인 설명만 먼저 하구나. 그러면서 그 개념 자 비교 대조 넘어가서 21번으로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가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다섯 문제씩. 이 다섯 문제 쌍에는 뭐 지금 앞부분에 뭐를 했어? 우리가 4대 단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기본적인 단락. 그걸 더 분석시키고 심화시키는 건 계속 이어져 나가겠지만 개념 정의. 원인 결과 인과관계 따지고 비교 대조 따지고 그다음에 예시지. 그것들이 계속 섞여 들어가요. 그래야 우리가 3월 모의고사 EBS 교재를 풀 때 자기 일심 자기 힘으로 문제를 능동적으로 푸는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능 특강 공부 하중이 남들보다 훨씬 줄어들 거예요. 수능 특강 갖고 처음에 고3, 고2에서 고3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 3, 4개월 이상을 수능 특강 하나만 붙잡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수능 특강 3, 4개월 걸리면 영독 1, 2 한 2개월 걸려 또. 그럼 벌써 5개월 날라가. NJ 푸는데 3개월 날라가. 완성 간신히 풀고는 들어갔어. 단어도 좀 보고. 3등급. 우리는 첫날 첫 강의가 지난 시간에 전략과 전술이었어. 공부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고생했어. 화이팅!